밑에 하고 싶어서. 밑에가 너무 하이. 한 번만 타. 응? 그래. 근데 오늘 좀 심해. 진짜 심해서 보자. 아니, 이것도 이렇게. 몇 번째 오신 건가요? 아, 몇 번째지? 이제 보니 네 번째인가? 네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은데. 네. 이게 좀 시차도 있고 약간 오면은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국내 시합 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. 아, 저 때는 스무 살 때 시대회. 고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놀러 다닌 거지 뭐 체육관에. 놀러 다녔는데 재밌었어요, 그때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, 고3 겨울방학 때 이사를 했는데, 이제, 거기 체육관 관장님이 선수였어요.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선수이다 보니까, 뭐 다 같이 이제 시합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뭐 재밌게 운동하다 보니까, 너도 나갈래?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대회가 시작된 거예요. 인천 시대회. 월동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구간 S가 있었다고. 집 앞이야. 근데 엄마 보디빌딩 할까봐 이러더라고. 집에 와가지고 그거 하면은 너 선수가 되는 거냐? 내가 그냥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죠.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 그 관장님이 지도를 많이 해준 거예요.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취미를 붙여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. 되게 몸이 약했대요.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사진 보면 되게 말랐거든요. 집안들이 원래 말랐어요. 그래서 몸이 안 좋게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좀 몸이 막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또 관장님 그걸 보고 몸이 잘 나오니까 너 이거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고등학교 때 운동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던 게 참 재밌었어요. 운동할 때 네가 많이 드냐 내가 많이 드냐 뭐 누가 몸이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성적 기억나세요? 네, 그럼요. 당연히 기억나죠. 4등입니다, 4등. 시대회 75kg 이하급 4등. 그 첫 대회 결과를 보고 뭔가 목표가 생긴다던가 욕심이나 가오가. 아, 특별히 막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. 시합에 대해서 뭐 더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, 이게. 이 운동이 계속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죠. 그런 것 같아요. 뭔가를 잘하려면 그게 재밌어야지, 즐거워야지 할 때 잘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죠. 그래서 계속 되게 열심히 했어요, 엄청. 그래서 그 해에 또 시합을 참가를 했죠. 다른 시합을. 네. 계속 참가를 했습니다. 2010년 미스터 코리아 올림피아도 있지만 저는 그때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웠습니다. 미스터 인천 선발대회 때 이제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. 근데 진짜 남편한테 후광이 미치는 거예요, 막. 미스터 코리아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. 자기는 코리아를 먹는 게 소원이었어. 근데 나도 진짜 감동적이었죠, 그때가. 2010 미스터 코리아 이승철! 아, 20대, 이제 30대 초중반에는 미스터 코리아. 미스터 코리아는 내 생애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미스터 코리아를 꿈꾸던 시대였습니다. 네.
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응원도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봤는데 올해 운동 결과로 그 코리아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친구가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구나. 어떤 한 사람이 1등을 했을 때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2010년 미스터 코리아 할 때 본 것 같습니다. 미스터 코리아 때 1등을 하고 운 거를 처음 봤어요, 저는. 그 힘들고 그런 그 시절들과 기쁨과 슬픔이 뭐 다. 모든 선수들이 나오는데 단 한 명만 뽑는 거니까, 한 해. 그래서 미스터 코리아가 됐을 때 굉장히 기뻤죠. 네. 승철이가 미스터 코리아 됐는데 큰 절을 하더라고. 아유, 걔가 그래도 소원을 이루었구나. 그런 마음이 들었죠. 9시에 식사하고 12시 좀 넘어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3시에 운동하고 6시 식사하고 9시 식사하고 마지막 12시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. 헤비급이 힘든 이유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. 식단 조절로 인해서 좀만 빼면은 막 훅 빠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프로 선수들이 저울에 재서 먹는 거예요. 맨날 패턴을 똑같이. 기름 너무 많이 넣지 않았지? 이 남성은 전직 보디빌딩 선수였습니다. 말다툼이 격해지더니 남성이 여성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깁니다.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때 위협합니다. 이런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? 반대하지 말아야겠다.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갔을 때 이게 사람이 변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명도 없겠죠. 근데 그렇지 않고 꾸준하니까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인성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애가 얌전하고 차분했어. 차분하니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것 같아. 일단은 형님은 헬스장에 이제 들어오시면 모든 관원에게 일단 인사를 합니다. 그때 이제 그때 당시는 형님이 그런 뭐 관장? 흔히 말하는 사장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도 일단은 들어오시면 모든 관원들한테도 다 인사하시고 정말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? 이러면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말씀 건네주시고 하시더라고요. 운동을 배우려고 상담했을 때 딱 처음 뵀는데 승채님이 약간 저보다 한 5분 정도 늦게 오셨어요. 그 센터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이제 형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먼저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. 우선 엄청 놀래가지고 와, 이 사람은 되게 바디빌더 중에서도 좀 자기 몸 크다고 막 뻥뻥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진짜 1등은 1등이구나. 인성까지 다 갖춰지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대한민국 최초 오픈 보디빌더시잖아요. 네. 자신 있었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? 아, 전혀 자신 없었죠. 네. 왜 그러냐면 그 외국 애들이랑 체중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봐왔던 그런 미국 프로 선수들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없었죠. 그래서 이제 사이즈 위주로 계속 훈련을 했었는데 아직도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. 나는 이제 더 커지고 싶다. 올림피아 나갔을 때 잠도 못 자고 봤죠. 흔히 말하는 잡지에 보는 사람에 나오는데 형이 나가는 거잖아요. 올림피아 나갔을 때는 그 남편이 항상 그 말하던 선수들이 있어요. 그걸 실제로 본 거잖아요. 그래서
남편한테 그냥 우세했어요. 너 출세했다. 저뿐 아니라 보디빌딩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. 왜 대한민국 최초로 나갔으니까. 아 누구나 다 꿈에 그리던 무대인데 근데 딱 막상 대회하니까 그냥 아 대회는 그냥 다 똑같은 대회구나. 미국 선수들이 약간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 출전하고 좀 약간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아는 척도 잘 안 해주고. 그때 이제 몬짐에서 이제 삼선 다우다하고 했었는데 내가 이겼다고 하니 무슨 뭐 오퍼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외국에서도. 근데 이제 올림피아 나가서 딱 까보니까 진짜로 몸이 좋은 거니까 거기서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됐죠. 아 진짜로 몸이 좋아서 1등을 한 거구나. 그냥 올림피아 때는 하루에 운동 두 번씩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했어요. 수분 조절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수분도 엄청나게 뺐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선 전날 몸이 되게 좀 납작해 했던 것 같아요. 그 체중도 많이 빼고 수분 조절도 많이 해가지고 납작해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본선 때 몸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걔네들보다 몸이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. 사이즈고 뭐 균형이고 전혀 딸리지 않고 걔네들보다 오히려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시합에 졌다고 해서 내가 걔네들보다 몸이 나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걔네들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. 컨디션에 비해서 잡은 만큼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형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올림피아 때 이제 시합 전날에 포징 잡았을 때보다 등이 더 좀 쪼그라들었었는데 그때는 등이 쪼그라들지 않았어. 다행이다. 여기서 그냥 로딩만 잘 돼가지고 사이즈만 더 올라오면 참 좋지.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려워서. 4번 포즈는 그런 데도 잘 나온 것 같아. 옛날에 쪼그라들었는데 지금 괜찮아. 여기가 많이 얇아졌어. 근데 올림피아 때처럼 여기 비싸게 입었다. 괜찮아. 많이 얇아졌어. 그렇죠. 어쩔 수 없지. 그냥 이렇게 나가야지.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하체 훈련인데 이제 하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체 사이즈도 줄고 다이어트도 좀 문제가 되죠. 그 2010년대부터 형님 왼쪽 어깨가 가만히 서 계시면 왼쪽 어깨가 굉장히 처져 있거든요. 오른쪽에 비해서. 그 뒤로 이제 제가 병원에 생활하면서 형님이 고관절이 아프셔가지고 한동안 스쿼트도 많이 못하시고 레그프레스만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부상이라는 거를 난 몰랐어요.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부상을 뭐 무릎팍이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부상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. 나는 그냥 막 운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몸이 다 아픈 거야. 세상에 저렇게 아프게 하면서 저렇게 운동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죠. 그때는 내가 몸이 아픈데도 하는 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 못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보디빌딩 선수니까 맨날 식단 운동만 계속 하니까 재미없죠.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근데
남편이 체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시합장 잘 안 갔어요. 포즈 취하고 이러면은 그 떨림이 보이거든요. 되게 안쓰러워요. 근데 막 시합 준비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해요. 누구는 되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힘듦을 조금 가볍게 가져오는 걸 수도 있어요.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. 내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뭐 시합 준비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. 솔직히 1등 하면 좋겠죠.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 거고 3등 안에 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. 그냥 그렇지. 내가 물음만 안 줘 괜찮았으면. 이겼어? 어, 물음만 괜찮았으면. 근데 진짜 상체는 너무 좋아가지고.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허벅지도 그렇고 힙도 그렇고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지. 부상 때문에 100% 운동을 못하는 건 맞죠. 예전에 운동했던 그런 운동감보다는 5, 60% 정도밖에 운동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 좀 되게 많이 아쉽죠, 하체 같은 경우는. 근데 되게 좋은 점은, 남편이 좋은 점은 결과가 안 좋아도 인정을 해요. 내가 왜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요. 그게 제일 좋은 점이긴 하죠. 뭐 시합에서 누구한테 졌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되게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. 그냥 되게 좀 뭐 질 수도 있지 뭐. 그래서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좀 많이 아쉽지만 미국 시합은 이번이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. 너무 시차 정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멀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이제부터는 좀 아시아권에 있는 시합 위주로 은퇴할 때까지 한번 마지막을 그렇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뭐 태국에서 시합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고 중국에도 시합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고 한번 올해는 좀 시합을 많이 나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뭐 얻어 걸리면 뭐 1등 하나 하지 않겠어요? 생각지 못하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. 환경이 변하는 게 굉장히 좀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오기 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고 나서 좀 되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이런 아시아권 대회나 국내 대회 뛴다는 게 되려 국내 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접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조금 더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제 좀 더 이어나가셨으면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지금 아시아 대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아 대회 준비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쉬면서 팬들 위해서 좀 보여주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더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건 있어요.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본인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게 맞아요. 근데
저는 팬의 입장으로 더 하길 바라는 거죠. 더 보고 싶은 거죠. 얘도 그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았어. 너무 늦게 알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협회에서 이제 뭐 외국도 가지 마라,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, 뭐 이제 전국 체전만 떼어라, 1년에 연봉을 주니까 딴 데를 못 가게 한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른 거죠. 미스터 코리아 먹었을 때부터 아마 제대로 뛰었으면 좋지 않았을까. 40에 이제 프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늦었죠. 네. 네, 운동이라는 게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만 빨랐어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어요. 40대 전향을 했으니까. 지금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면 20대에 올림피아를 나가지 않을까.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. 자신 있어요. 나에게 대회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실 수 있나요? 뭐 지금 전부죠, 전부. 보디빌딩. 네. 삶이죠, 삶. 네. 이게 가장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, 내 삶에서. 나무에 바뀌는 거 한번. 비디지 뭐 하는 거야? 빨리 갖고 와. 야, 남자가 울긴 한데. 용기.